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방식으로 수업하는 것이 반드시 최고다는 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그 학업성 지도, 기말 시험을 봐가지고 시험 성적에서는 오히려 조금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봐서는 그거 전혀 문제 없다는 걸 예,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최고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점수는. 그래서 학습 성취도에서도 물론 이렇게 하면 좋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많이 있어요. 있지만은 저희들 그걸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과학적인 증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 그런데 그건 제가 다 책임질 수 없는 문제고요. 지금까지 알려진 여러 가지 문헌상에서 뭡니까? 이런 수업 시간에 상호작용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집중이 더 좋아진다. 그리고 배운 것이 머리에 오래 남는다. 그리고 배운 것을 체계화하고 구조화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뭐 이미 많은 그 결과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학교 다니지만 기억으로는 공부할 때 시험 보고 나면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대학원 때 면접 시험에서 물어보면 학생들이 정말 답변을 못합니다. 왜 모를까 생각해 보니까 다 쇼트 메모리에 가서 바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남아있다 생각합니다. 학생 야단칠 게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희들은 저희 학교는 더 중요한 게 있다고 봅니다. 학생의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상호작용 또 팀워크를 통해서 학생이 좀더 참여적으로 액티브하게 되고 친구들하고 팀워크를 더 잘하게 되고 이게 공부 잘하는 학생들 특히 잘안 됩니다. 특히 우리 이공계 학생들 이게 정말 잘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카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이걸 해야 됩니다. 사실 위에 거다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학교는 마지막 이유 때문에 저걸 하려고 합니다. 뭐몇년 전에 저희 학교에 뭐 자살 사건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뭐 학교가 좀 문제 많다는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데 예를 들면 그런 문제도 이런 걸 통해서 일부 좀 도움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른 어떤 방법보다 친구하고 이야기하고 참여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수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은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단점도 있어요. 그룹으로 뭔가 해놓으면은 항상 불만 중에는 일부 학생들은 안 하는 학생은 역시 안 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만 열심히 한다는 겁니다. 아, 그것도 앞으로 계속 내야 될 점입니다. 잘하는 학생이 이 학생을 계속 격려하고 껴안아서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저희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게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뭡니까? 교수님들이 설득이 잘안 됩니다. 그렇지만 뭡니까? 아, 노벨상 받은 분이 뭐 한마디 하셨다 이러면 우리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에 와이만, 칼 와이만이란 분이 UBC,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물리학 교수입니다. 그분이 2011년도 사이언스가 제일 미공개에서 유명한 저널입니다. 거기에 발표를 했는데요. 제가 별로 좋은 저널이라 생각이 안 드는 게 그분이 오로지 이 그래프 하나 가지고 뭐 앞에 설명 좀 붙여서 논문을 냈습니다. 제가 내면 안 되겠죠.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하니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요지는 뭔가 하니까 자기가 가르치는 기초 물리학 강의에서 아주 대형 강의입니다. 340명 되는 대형 강의인데 거기에서 한 10주까지는 일반 강의로 쭉 진행하다가 10일째 되는 주에 자기가 바꿔봤어요. 세 팀으로 나눠가지고 한 팀은 강의하지 않고 완전히 토론식으로 일반 강의실에서요. 그럼 뭐세 명이 한 조로 이렇게 했겠죠. 우리 울산과학의 마들이 사실 이걸 보고 제가 볼때 착안한 거라 봅니다. 그리고 그 코디네이터를 누가 시켰냐 하니까 그 클래스에는 교수님이 안 들어가고 그냥 경험 없는 포닥을 한명 집어넣었어요. 그분이 다니면서 코디네이터하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12문항, 그 주에 배운 서버적에 대해서 12문항의 시험을 본 겁니다. 그 12문항 시험을 봐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 12문항 다푼 사람의 비율이 세 방식으로 한 데는 이렇게 많습니다. 까맣게 된게 그쪽입니다. 저렇게 좀 흐리게 된 부분이 전통 강의로 했을 때그 학생들의 그 문제 푼 빈도 수 분포도입니다. 아주 월등하게 좋습니다. 뭐 일부러 뭐 실험을 조작하지는 않았겠죠. 아니면 포닥으로 이제 투입된 분이 포닥은 열심히 해야 되니까 교수님보다 훨씬 열심히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학생을 어떻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결국은 수업 시간에 뭔가 이런 방식으로 해도 적어도 문제가 없다. 오히려 학업 성취도에서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이게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합니다. 정말 이 방식으로 되겠나? 불편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도 학생의 학업 성취도도 좋아지고 실제 학생들의 강의 평가도 좋아지고 만족도도 굉장히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뭐 1등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초기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만큼의 엉망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제가 작년 초에 사실 학교 내에서 공청회를 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청회도 안 하고 이 위험한 짓을 하느냐. 예를 들면 우리 학교의 교수협의회 막막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처음 만들어졌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막 이런 게 관여하겠다고 해서 제가 불려가서 한두 시간 동안 토론을 했는데 뭐 서로 팽팽해서 답변 결론을 못 내렸죠. 그만큼 걱정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결과를 보면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미 처음 한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일반 강의는 뭐 그동안 수없이 해왔지 않습니까? 학교 날 때 그렇게 보고 배웠었고 그렇지만 이건 처음 하는 방식이고 굉장히 서툼에도 불구하고 실제 문제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희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은 이제 이걸 국제화시키자. 우리 학교에서 이제 국제화를 종료하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다른 외국 대학하고 교실을 저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뭐 시간이 걸리겠죠. 기술적으로는 지금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경험이 없고 또 통신망 문제가 있습니다. 통신망도 제가 볼 때는 다른 연구용 뭐 초고속 통신망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반 강의를 서로 외국하고 같이 하는 것도 있죠. 그렇지만 일반 강의가 아닙니다. 토론식 수업, 이런 상호작용식 교실을 서로 연결하자는 것이. 그래서 이미 기술은 다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 봄학기에는 저희들이 그런 강의를 하나, 그런 수업을 하나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아이포디아로 해가지고 우리 USC에서 그 어느 교수님이 스테판 루랑 교수님이 굉장히 본인의 열정을 가지고 뭐 이렇게 국제 공동 수업을 하자 그런 컨소시엄이 있습니다. 컨소시엄에 이제 이렇게 여러 대학이 참여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봄학기에는 파일럿 클래스로 일단 북경대하고 USC하고 카이스트하고 세 군데서 공동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수업은 주된 수업은 루 교수가 하되 우리 이쪽에서 같이 참여해서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분이 처음에 아이디어는 이런 식으로 일반 강의실에다가 앞에 프로젝터를 양쪽에 하나씩 더 나와가지고 그냥 여기 북경대학생, 여기 카이스트 학생, 뭐 서로 다른 대학 학생이 보이게 해가지고 같이 보게 하면서 서로 질의응답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지난 가을에 여기 방문해가지고 또 논의를 해보니까 본인도 수업 방식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클래스에서는 강의를 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다 하고 수업 시간에는 토론만 하게 말하자면 저희들 3.0 스타일의 수업으로 진행하겠다고 제가 권유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덴마크 공대하고 저희 학교가 좀 교류가 자주 있습니다. 거기에 하고 우리 듀얼 디그리 석사학위 이런 그 협약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학교에 한 50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잘 안 되거든요. 이런만 사인만 해놓고 실행이 잘 안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 미리 학생이 강의를 몇 개 충분히 듣고 오면은 훨씬 활성화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쪽하고 이렇게 협약을 해서 이걸 개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계속 그쪽하고 협의하고 실제 학과에서 두 학과 저 웹사이언스하고 수리과학과에서 서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되겠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저희들은 이런 토론식 교실을 완전히 연결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